이번에 그 계획돼 있는 후보자 간의 이 토론회 부덕불에 이 불참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고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님이 보도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만 중앙당에서 통합진보당의 후보가 참여하는 어떤 토론회도 거부한다고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의 공천자로서 이 결정을 갖다가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저를 뺀 두 사람의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 내용을 다 경청했다가 거기에서 제기된 문제점 또 거기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의혹이라고 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다음날 기자회견장에 와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해명각선 해명하고 반박각선 반박하고 또 설명각선 설명할 그런 기회를 가짐으로써 토론에 참석에 따른 유권자들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제가 해소하고 소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그날 그 두 사람의 토론에서 제기된 문제 때문에 대해서 뭐 질문을 통해서 해주신다면 제가 충분히 갖다 소명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유권자들에게 그 알 권리에 충족기에는 어떤 식으로 제가 보장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장까지 언급한다면은 국민당 후보가 참여하지 않는 그런 그 토론회라면 언제든지 참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다음 그 두 번째 어제 서로 간에 그 성명 전 요구 같습니다. 민주당 허대만 후보 측에 좀 이 근거 없는 뭐 비방이라 그럴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면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뭐 유세당에 사람을 동원했다, 개소식에 동원했다 했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구령포에 달빛 산행 축제에 이제 가게 됐는데 후보가 가게 되면 모든 선거 운동원들이 명함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날 13,000명이 왔어요. 제가 이제 돌리다가 중간에 오다 보니까 한 두 사람이 저쪽 무슨 뒤로 돌다가 내가 떠난 걸 몰랐던 모양이에요. 내가 떠나면서 간다 하고 갔으면 좋을 텐데 뭐 또 후보 이 명함 돌리는 사람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못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왔더니 후보가 떠난 다음에 명함을 돌렸다 그래가지고 통합진보당에서 선관위에다가 고발을 한 모양이어서 선관위에서 이게 뭐 고의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후보가 그 자리에 있고 떠난 사실하고 명함 돌린 사실 시차가 얼마 되지 않았던 모양이어서 모두 경고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성인들한테 주의를 촉구시키고 여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슨 동원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사실은 뭐가 아니고 이 점에 대해서 도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혹은 남부선거관리위원회부터 조사를 받거나 여기에 대해서 무슨 뭐 어떤 것도 해당 관련 사항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요.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그제 성명서를 보게 되면 그 인신공격에 가까운 그런 설명을 했더라고요. 우선 뭐 지난번 선거가 잘못된 데 대한 책임 또 뭐 잉크도 마르지 않는데 뭐 어떡하고 박명재가 무슨 책임을 져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번 선거를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선거 중장관답게 공명정대하게 생산성 있는 그런 정책 대결의 장으로 또 한마음 축제의 장으로 좀 승화시켜 나가자 분명히 지난번에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NLL 대화로 또 보니까 뭐 보훈인사 논란 이런 얘기도 문제를 제기합니다만 바로 이런 문제들이 내가 후보 토론대에 나갔다면은 토론에 나갔다면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여기서 안타깝더라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듯이 박명재 후보는 그때 박명재 장관은 장관이 후보로 나갔기 때문에 입각이 오히려 늦어졌다. 그 전에 분명히 더 일찍이 입각됐을 사람이고 지금 저는 행정의 전문성과 종합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3대 정부의 마지막 정부 혁신과 중앙거점의 행정을 갖다가 조정관리할 사람이 또 누가 있느냐 그래서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뭐 내 입을 빌려서 한 게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그때 당의 청와대 수석의 입을 통해서 다 그렇게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 조금 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점도 있고 저는 절대로 뭐 네가티브라든지 또 비방할 일도 없겠죠. 해명성에 대해 치우친 그런 얘기들입니다. 저희들 이제 그 선거 이 전략 대책은요. 저는 압도적 지지 이런 얘기 썼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점을 갖다가 좀 반성합니다.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성실하게 한 표 한 표가 소중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후보, 여론에 앞서가는 후보, 경쟁이 앞서가는 후보라기보다는 가장 열심히 하는 후보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25일 날 중앙당에 김무성 최고 최고 대표님 하셨나요? 김무성 대표께서 포항을 방문해서 그날 25일 날 4시입니다. 4시에 오천에서 대규모 유세를 다시 한번 계획하고 있고요. 마지막 유세는 29일 날 저녁 한 5시 반쯤 이병석 우리 선거대책위원장님하고 이철우 보당위원님 오셔서 마지막 유세를 하는 것으로 중앙당의 지원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당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셨는데 득표에 대한 그런 그 도움보다는 박명재 이 후보에 대한 중앙당의 어떤 그 인정이라 그럴까요? 또 저 복종이 지원을 표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내세웠던 공약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집권 여당 차원의 약속을 받아냈다는 것 이 점에 대해서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세 번째 오늘 신문에 보게 되면은 독도의 해양과학기지 설치하려는 것이 무산되어가지고 지금 뭐 다른 지역 심지어 동해 지역이 아닌 무슨 뭐 서해 지역까지 공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 아침에 제가 이걸 확인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경북 이왕구 의원한테 이왕구 의원이 문제 제기했습니다만 아침에 제가 도에다가 경북도에다가 부의사를 통해서 지사님한테 강력히 이용을 요청을 했고 이병석 부의장님에게도 강력히 지금 뭐 외국 계셔가지고 이상도 비슷합니다. 강력히 지금 아직은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강력히 요청해요. 그 다음에 해수부 그 다음에 문광부 다 내가 강력히 뜻을 전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선 두 가지 측면이 하나는 영토 주권의 상징성을 고려해서라도 반드시 여기 설치해야 될 것이고 독도 인근의 무수한 그 해양 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개발과 보전을 위한 실리적 측면이 있어서 여기 설치돼야 되죠. 그게 뭐 얘기를 들었더니 지금 플랜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구해서 설치하려니까 무슨 뭐 일본하고 외교적 마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던데 응? 뭐 외교적 마찰,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겠지만 해양주권, 국토주권 차원에서 뭐 그렇게 눈치 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게 굉장히 못마땅하고요. 그래서 외교부, 해양수산부, 공강부 이런 데서 강력한 항의를 전달할 것이며 저는 만약에 공치를 당선이 돼 간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벗고 나서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밝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항의를 전달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알고리즘 충족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두 사람의 후보 돈이 이러니까 다음날 와서 얘기 잘했어. 얘기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하고 또 설명을